이런 장면들을 여야 출신 전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김영우 전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살 정당이다라고 말이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을 하기보다는 완벽한 이재명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닥쳐올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그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킬 그런 그 호위무사들을 뽑는 과정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 순살 정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순살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철희 전 수석은요, 명문 정당이 아닌 하바리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 용어로 명문 정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문이 아니라 그건 핫발이 아니에요. 명문 정당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공천은 경쟁력 위주의 승리 공천은 아닌 것 같고 자기를 보호할 사람들 위주의 방탄 공천이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순살 정당,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핫발이 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순살, 핫발이 뜻은 그게 그거 같은데요? 많은 평론가들이 너무 이제 짠물만 남으면 안 된다, 다양한 이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작년부터 숱하게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염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을 통해서 어떤 테마, 어떤 공천이라고 이걸 규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지방선거 대선까지를 목표에 두고 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로 이제 공천을 채운다는 그런 마음이 1%라도 있다면, 예, 저는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봐요. 공천 이후에 당선되고 난 의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대표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비근한 예로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그동안 저희가 공천 안 됐다고 저런 식으로 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완전히 180도 돌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더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당에 이제 더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뭐 지금 돌이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 일반 유권자들도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리고 뭔가 공천 과정에서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설사 일정 부분 혁신, 쇄신, 또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다 덮여버려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다 덮여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정말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진짜 우려하는 말은 이게 투표율이 떨어지는 걸로 갈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다 민주당 표가 지금 분산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조국신당, 뭐 새로운 미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봐도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동력을 끌어모아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이 명분을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시사했고 서른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종석 전 실장이 항의성으로 지역 유세를 갔을 때 지역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마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마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청와대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돼?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 제대로 했냐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싸웠던 거야. 이 대표의 강력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의 항의 장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